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섹터로 뭐 극장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말 사이에 범죄도시2가 또 1,000만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외부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부 활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좀 영화관을 찾는 그 관객들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바로 영화관 내에서도 음식물이 취식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좌석간 뛰어앉기라든지 상영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훨씬 올해 경우는 나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대작들이 계속적으로 상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이벤트라든지 어떤 좀 추가적인 모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이 영화관 관련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좀 오늘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특히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 영화관 관련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현재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CJCGV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종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데이터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헐리우드 대작 중심으로 개봉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한국 영화들도 순차적으로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일상의 재개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이 영화가 매점의 경우가 특히나 마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취식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이 매출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요. 현재보다도 이 영화관을 방문을 하는 관람객 수가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영화 관람료까지도 인상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특별관의 경우는 평균 티켓 가격도 높은 상황이고 이 특별관을 선호로 하는 이 수요도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에 기인해서 매연 성장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가 타필 종목 CJCG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27,500원에서 27,60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27,60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26,700원, 목표가 3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